리아의 1분 리뷰.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해외에서 품절해 뽕브라 사태까지 몰고 오더니 결국 국내에서도 출시된 이런 실리콘 퍼프입니다. 뽀잉뽀잉 뽀잉. 아, 만지고 싶어. 뽀잉뽀잉 뽀잉. 발라보면서 사용감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크림, 손에 묻는 게 없어 많은 양을 낭비하지 않는 건 좋지만 흡수가 1도 안 돼서 이 상태로는 베이스가 다 밀릴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나와라 손. 다음 파운데이션. 오, 커버력 쩔! 쉽지만 역시나 흡수가 1도 안 돼서 그냥 얻는 느낌이라 커버력이 나쁜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파운데이션이 피부 빈틈 사이로 샥샥 들어가야지 모공 요철 커버가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됩니다. 게다가 한참을 두들두들두들. 그래도 확실히 퍼프가 먹는 게 없어서 파운데이션 절약에는 굿! 다음! 오히려 크림 치크는 베이스가 밀리지 않고 얹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듯 하지만 약간 뭉침도 있긴 있고 확실히 제품을 조금만 써도 되고 위생적. 하지만 2차적으로 손이든 뭐든 마무리를 해줘야 돼서 오히려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저라면 돈을 더 내더라도 다른 퍼프나 브러쉬를 쓰겠습니다. 요 모서리도 자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너는 그냥 장난감. 보잉.